고민으로 친구 모임에 가기 망설여지나요?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더 들어보이나요? 생기는 건 쉬워도 없어지지 않는 주름. 피할 수 없는 자외선 노출로 지속되는 노화. 4060 중년의 맛있는 피부 케어 솔루션, 화려화. 높은 제품 만족도와 재구매율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강성현, 현영, 박혜미 등 여러 셀럽과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살 어려 보이는 피부 자신감, 화려화. 검색창에 강성현의 화려한 검색 또는 080-322-1000번 잘나가는 그 회사는 뭔가 다르다 모바일 쿠폰 할인율 최대 12% 업계 유일 6대 상품권 보유 견적서 거래명세서 발행까지 원클릭으로 일사찬리 기업의 일을 잘하는 기업전용 모바일 쿠폰 서비스 기프티쇼 비즈 형제 컨텐츠 오늘 아침 페이지 투 정영진 김동원입니다. 네, 3월 19일 금요일 네. 아침 오늘 아침 페이지 투입니다. 오늘 아침도 분위기가, 예, 전 채팅창 보면서 늘 네. 어, 느끼는데 음. 아, 오늘 아침 분위기가 썩좋는 않네요. 미국 네. 금리가 많이 떴어요. 네, 또 나스닥이 또 크게 빠진. 아 열이 좀 내리는 것 같더니 다시 열이 급등을 했네. 그러니까 이 파월이 뭐잘 네? 해주는 것 같더니 음. 시장은 또 전혀 다르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아, 뭐 얼마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음. 파월 할 만큼 한거 아닙니까? 말 말고 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 그래. <laughs> 계속 부는 것 같은데. 네. 여튼 뭐 오늘 분위기가 속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 뭐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히 그럼요 어, 어떻게 대응할 건가 어,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걱정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말고 어, 이때 어떤 전략으로 어, 최대한 네. 나의 어, 계좌를 더 지키거나 혹은 뭐더 늘리는 방법을 우리는 또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오늘도 어, 저희 금요일 아침 음, 그래서 많은 좋은 컨텐츠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어, 뉴스삼으로 경제뉴스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금요일에 항상 오시는 우리 삼성 선물의 전승지원과 함께 네. 이번 한주 동안에 어, 뭐~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각 어, 섹터들의 뭐~ 가격 변동 정리 한번 쭉 해드리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차 전지 이차 네. 전지 폭스바겐이 각형으로 뭐 한다 이래서 놀란어요 요즘에 막... 그 네. (2차) 전지 관련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잖아요 글로벌 어떤 이 세력의 재편 음. 그죠 또 중국 업체들에 대한 주목 네. 그리고 이제 그 완성자 제조업체의 어떤 예, 배터리 산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 움직임 음.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우리나라에도 그 상장 주식 중에 배터리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네. 어느트맨가 그죠? 음. LG 화학, SDI 또 innovation 여기 뿐만 아닙니다. 요 밑에 단에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부품 소재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향권이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를 모시는데.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을 모셔서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좀들어보죠 아, 현대차증권이군요. 예. 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증시 개장 상황은 또이웨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과 함께 염블리와 함께 하,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뉴스 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 나신 분들 주목. 해외 주식 거래에서 양도 소득 금액이 250만 원 초과 발생했다면 올해 5월까지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하기는 번거로우시죠? 미래에셋 대우 고객님이라면 걱정 마세요. 미래에셋 대우에서 2020년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드리니까요. 하나 더. 타 증권사에서 거래한 양도 소득 금액까지 지금 바로 미래에셋 대우 카이로스 또는 엠글로벌에서 신청하세요. 단, 신청 대상 고객은 2020년 당사 해외 주식 양도 소득 금액 250만 원 초과 발생 고객에 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에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black e a n soup. 뱃섬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섬 전탕. 네, I'm a big fan of 흑섬 전탕. 아, 근데 뭐 우리 김부로님 어떻게 광고 나간 동안에 뭐 파월 전화 받으신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네파울이또파은 아니, 뭐, 뭐, 아니야 파월은 아닌가 네. 내가 좀 출근하면서 좀 불쾌해갖고 네. 똑바로 해라 하더니 네. 하튼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전달 될는지 모르겠어 아유, 되겠죠. 솔직히 아유, 우리, 우리 저 제롬 파울이3% 아침 나율을 보는 그날까지 어쩜 봉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오건영 그 부부장에 네. 그런 거는 좀 봐야 돼. 친구들도 그죠? <laughs> 네자 응. 그러면 저희 어, <laughs> 뉴스 삼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리가 얼마가 오른 거예요? 지금 일점 뭐 이거 어쩌 하다가 그미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때 네. 사실이 채권은 사실 그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를 잘안 하시기 때문에 채권 예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은 사고 파시는데. 채권을 사고 파는 거는 영그 익숙치가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른바 금융시장이라는 개념이 가장 큰 거죠. 금융시장이라는 건뭐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혹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다 참여자로 들어와서 돈을 매개로 해서 거래하는 큰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 큰 개념이 증권시장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음. 증권. 근데 통상 우리는 증권 이코르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증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식과 채권, 음.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통상 우리 주식만 거래를 하지만 채권도 주식처럼 이렇게 거래가 돼요. 음음. 근데 통상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근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채권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증권회사에 비교적 자산이 크시거나 그러면 국채도 사시고 회사채도 사시고 뭐 예를 예를면 예전에 뭐 지방 자치단체에 사는 지방채도 사시고 이렇게 에이, 하시는데 맞아요. 가장 쉬운 거는 아마 여러분 그 자동차를 사시거나 에 집을 사시면 채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 그걸 이제 첨가소화부채권이란. 라고 하는데 무슨, 무슨 채권이요? 첨가 소화부 채권이라고. 첨가.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할때 네. 그냥 무조건 거기에다가 어... 첨가해서 소화되는 채권이라고. 아, 그게 렇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공공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나 이런데 쓰는 거죠. 예를면 들차 음. 사고 팔때뭐 도시철도 채권을 산다든지. 네, 맞아요. 그럼 그걸 이제 그걸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네. 지하철을 깐다든지 그런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면 이제 주택 그 채권이라는 걸또 음.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첨가서가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채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했거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뭘 상징하냐면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죠 음.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미 국채 금리가 너무 단기간에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아,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향후에 성장이 좋아질 테니까 음.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는 겁니다. 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아,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아,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네. 오르게 되면 중앙은행은 에, 돈을 더풀지 않고 돈을 회수하면서 긴축에 나서고 네. 결국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않냐. 이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채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미국채 금리도 예를 들면 뭐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 (30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네. (10년짜리) 미 국채 금리를 통상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가장 중요한 채권 음. 장기 금리의 대표 네. 통상 지표 채권이라고 우리가 음. 표현을 하거든요 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에,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기죠) 우리 새벽 새벽 한 새벽이죠. 6.9bp 그러니까 1bp가 0.01%만 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1.71까지 이제 올라 있는데 이게 오전 한때는요. 현지 시각으로 오전 한때는 11bp가 떠서 1.75까지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아 1.6대니까 그래도 여기서 좀 안정되는가 보다 했는데 한꺼번에 뻥뛴 겁니다. 그러니까 1.75면 0.1 이상 오른 거죠. 0.01이 그렇죠, 그렇죠. 예. 1bp니까. 예. 그런데 이게 0.1이라는 게 주식으로 치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한가 친 거야 하한가 이 정도면. 아, 진짜요? 체감상으로는. 아 그래요? 주식으로 치면 <laughs> 채권 내가 채권 매니저잖아요. 예. 와 내가 채권 엄청 갖고 있는데 미국채 10년짜리 뭐한 1조 갖고 있는데 0.1% 이상 금리가 따단? 떴다. 예. 아 오늘 하종 맞았네 이런 정도예요. 아, 굉장히 네. 큰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하 음. 절대 금리가 그래도 1%대기 때문에 아, 예전에 제가 음. 제가 국채 거래할 때는 뭐 6, 7%할 때는 원 빅이라고 표현을 통상하는데 1%가 움직이는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는 음. 그럼 0.1이 아니라 그럼 아주 그냥 그 완전히 하중 가치는 건데. 음. 이 정도 1%대 중반 금리에서 0.1 정도가 움직이는 거는 저 채권을 주식으로 이렇게 네, 환산해서 음. 생각을 하면 채권 매니저들 어제 장중에 하중가 맞은 정도의 음. 가격 하락과 수익률의 상승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긴장하죠. 네, 네, 그리고 또한 네.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 우리는 주식시장만 보고 있때 주식시장이 제일 큰 시장으로 보시잖아요. 네.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채권이 더큰 시장이에요. 뭐 그렇게 네, 크기로 네. 따지면 이게 담아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한개두 개를 우리가 통상 채권 거래할 때한개 사냐 두개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100억이에요) 한국 국채도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가 무렵에는 조금 안정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룸복을 보니까 (1.71인데) 장 중에는 이게 (1.75까지) 네. 자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이 국채 금리가 1.6대에서 1.75까지 갔다가 1.7까지 변동성의 확대가 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에, 나스닥이 3% 이상 빠지는 에, 급락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에, 아마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할 겁니다. 에, 금리의 상승을 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네. 성장의 강화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걸로 아주 극명하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음. 야, 이 정도면 성장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성장주를 성장주가 아닌 어떤 경기 관련주라도 사면서 주식 비중을 유지할 거고, 네. 야, 이렇게 금리 급등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고, 그리고 제로 팔이 아까도 그렇지만. 말만 하잖니 그리고 인플레이션 용인한다면서 2% 넘어가더라도 음. 금리를 안 올린다 그랬지 뭐 인플레 인플레이션을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얘긴 한건 아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 우려하는 분들은 아마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겠죠 을 그런 부분에 대한 아. 에, 관점이 굉장히 첨예한데 어제까지는 네? 아 그래서 성장이 좋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가 미국 시장이 어제는 에, 오늘 마감된.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걱정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가 가면서 성장주의 급락 대신 주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고요. 네.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은 음. 오히려 훨씬 더 주가가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이어서 전해 드리죠. 어, 니콜라라고 아주 그때 네. 이슈가 됐던 수소 관련된 회사가 있었는데 아, 현대차가 여기 지분이 좀 있었던 한화죠, 걸 한화죠, 한화. 아 한화죠. 네. 한화가 여기 지분이 있었던 걸 판다고 이게 문제였죠. 사실 니콜라 네. 주식이 우리한테 굉장히 그 민감하게 다가왔던 게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화제성도 있었죠. 뭐 네. 사기다 아니다. 뭐 불렸냐, 뭐. 어? 네. 그죠? 언론에서 불지만은 <laughs> 네. 우리 이제 대기업인 한화가 여기에 지분을 꽤 규모 있게 갖고 있다. 그래서 한화가 대박났습니다 그때. 아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보유지분이 꽤 규모가 있었거든요. 한 1억 달러를 갖고 있었다 이런 게 됐는데 워낙에 싸게 들어가가지고 네. 진짜 대박이 났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가 니콜라 지을 평균 4에서 5달러 수준에 음.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때 뭐 에, 얼마입니까? 상장 첫날. 33달러였고요. 음. 그다음에 따블 라서그 79달러까지 갔으니까 <laughs> 4달러에 샀으면 79달러니까 20에 먹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억 달러 넣었으면 얼마입니까? 20억 달러. 네, 20억 달러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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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야, 이 한화가 벌어 드린 돈보다 이걸로 더 많이 벌었대 뭐 <laughs>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음. 에, 결국 에, 어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6, 6월부터 6개월 동안 미콜라지분을 최대 1100만 주 보유 주분의 절반입니다. 매도할 계획이다. 이것도 이렇게 지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시를 해야 되나 봐요. 음. 네. 살짝 팔 수가 없나 보죠, 이게. <웃음> <웃음> 그래서 한화에너지하고 하나종합화학이 한화 1억 달러를 투자해서 2018년에 했다는 거예요. 니콜라 지분이 6.73% 7대 주주니까 그런가 보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분율이 5%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네네네. 되면 대주주로서 이 공시 의무 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로버트 밀 트레버 밀턴을 포함한 니콜라 경영진을 제외하면 다섯 번째로 지분이 많은 회사가 한화그룹인데 어쨌든 잘 팔면 뭐 2천억 정도를 건지는데 어제도 급락을 했거든요. 음. 이런 게 이제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뭐 성장주도 안 좋은데다가. 한화그룹에서 판다라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주가가 더안 좋은데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포스닥이 그냥 미국 주식이 아닌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쿠팡, 쿠팡도 예를면 들뭐 아. 김범석 의장이 판다. 뭐 그것도 악재로 빠졌다 그러잖아요. 어제는 뭐안 빠졌던데 음. 그리고 SK. 그룹에서 투자한 플로그 파워 같은 것들도 최근에 급락을 했거든요. 네. 사업 보고서 지연 뭐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을 해서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느 틈엔간 미국 나스닥을 비롯한 주식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미국 회사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니콜라 뭐 쿠팡은 뭐 거기 에 상장한 거고요, 플로그 파워 그 외에도 한두개 회사가 더 있네. 그래서 이런 관전 포인트들도 한국계 기업들, 한국의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어 매물 나왔네 음, 음. 이렇게 될수 있는 예, 그런 환경도 더 많아지고 있네요. 네, 지금 어떤 분이 주식 때문에 지금 대상 푸진 도졌다고. 음. 잠도 잘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음. 받아갖고 네.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아, 제발 대상, 그러진 포진, 않으셨으면 대상 포진 그거 엄청난데. 예, 네, 제발 건강이 네. 아무 주식 뭐 조금 뭐 해도 음. 건강이 훨씬 더 우선이죠. 네. 네. 자, 건강. 아 이제,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좀 저런 분들이 이제 모셔다가 아, 남산도 걷고 아, 운동도 그러니까요. 하고 프레시도 네. 할 텐데. 아, 이번 주말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말에요. 네. 김프로의 3% 상담소에. 예뭐매번뭐 좋은 분들이 나오십니다만은 이번 주에 초대 가수가 바비킴이에요. 네. 아 근데 바비킴 저기 나, 나오는군요. 바비킴과 박세익 전무가 나오는데 아 여기서 노래를 했거든요. <laughs> 소나무야 노래 진짜 잘하더만 진짜 네? 아, 노래 너무 좋죠. 아 노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음. 네, 힐링 되더라고요. 네 이번 주 토일에 요 업로드하니까요. 네. 저희 꼭 방송. 같이 함께 네.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최준영 박사님 컨텐츠도 지금 어제 하나 올라갔거든요. 네. 네. 우리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서도 많이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세 번째 얼른 또 전해 드리죠. 아, 올해 공매도 잔고가 아주 빠르게 줄었다면서요? 이제 5월 3일부터 이제 코스닥 200 코스, 아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위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재개가 일단 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표 이후에 이 공매도 잔고 지금 공매도는 추가로 못하는 거지만 에, 공매도 있는 거를 상환하는 거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에, 보니까 셀트리온, HLB. 원래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들인데 음.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다. 이런 겁니다. 아마 영향을 보면은 에 이제 그 게임스탑 사태 이후에 에 국내 투자자들 간에도 야, 저거 우리도 저거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음.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고무렵에. 그 고무렵에 네. 그 공매도 잔고가 공교렇게 많이 줄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음. 실제로 아마 5월 13일 이후에 예 수급에 관련돼서 좀 불리하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보니까 바이오 주식을 비롯해서 개별 종목 중에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 예를면 들 HLB 같은 아저 뭡니까 셀트리온이 공매도 장고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면 네. 그래서 작년 말에 2조 3,300억 정도의 공매도 장고가 있었는데 음. 이게 1조 433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매도 잔고의 음. 45.2%가 예, 줄었다는 네. 거고 코스피시장 공매도 잔고 2위가 역시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것도 16.1%가 음.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감소폭은 오히려 더 컸는데 네. HLB 같은 경우에 공매도 증가 68.5% 그러니까 음. 3,279억에서 1,31억으로 0 줄었고요. 예, KMW 예, 이것도 47.6%. 셀트린 네. 헬스케어도 6 5점 이게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의 주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으나 네. 아마 고기간 그 동안에 특정하게 준거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런 부분도 있겠네라는 음.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 강화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줄인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실 법제도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거든요. 네. 그래서 5월 달 공매도 재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된다면 금융 당국에서도 그냥 대형주 위주로 하시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공매도의 처벌 강화라든지 또 모니터링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그 불평등성으로 인한 주식 시장에서의 손해가 없도록 그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은데 네. 개별 종목을 위주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좀 줄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음.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쇼스로. 음.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 달 들어서면 개인들 중에서도 아, 나도 공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에, 주식 투자는 제 생각에는 에, 좋은 주식을 사셔서 에, 배당도 받으시고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투자인데, 음. 뭐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에, 어떤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지난한 길이라는 거, 어려운 길이라는 거를 네. 다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세계 뉴스로 오늘 경제 뉴스 한번 좀 정리해 드려봤고요. 예. 그러면 저희는 삼성 선물의 전승 전구원 만나러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전는 말씀만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주에 직접 투자하는 ETF.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 국내 대표 플랫폼 이커머스 기업, 네이버 카카오, 전기차 배터리 선도 기업, 삼성 SDI까지 함께 투자하는 ETF.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자세한 보수는 삼성 자산 운용 코덱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으아,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laughs> 네, 본황칠 이노큐로 꿀잠 네.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음. 삼성자산운용의 ETF가 좋은 ETF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군요. 네, 한번 그것도 가보면 좋겠고요. 계열사. 네, 계신 삼성 선물의 우리 전승지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마다 항상 저희를 찾아주시는 우리 네. 전승지연구원님 오늘 어, 황제 의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황제요. 황제 느낌 이좀 황제. 황제 황후 느낌. 죄송합니다. 네, 아주 화려한 그만큼 또 화려한 콘텐츠로 저희에게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뭐 주간 시장 동향 쭉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예. 네. 일단 뭐 밖에 개나리가 피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디 어디예요? 오는 길에 그 회사 강남인데 강남에서 여기도 오는 길에도 피고 많이 피네. 요 아, 개나리가. 음. 와. 그러니까 못 봤네. 우리는 그런 거지. 꽃은 거기 있는데. 네.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예. 아니 해가 안떠 갖고 보이질 않네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봐요? <laughs> 대면 모임 안, 안 하시네요. 네? 대면 오프라인 모임. 아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 정책이 5인 이상 금지니까 그것만 풀어지면은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아. 무조건 초대하겠습니다. 에이. 일단은 시장 꽃은 피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좀. 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S&P 500 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5%라고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래 우리 1.5, 1.6 그래 됐어 우리는 그러니까. 됐어 적응했어 이제 갈 거야라고 네. 했는데 어제 <laughs> 또 금리가 또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또 다시 발목을 잡고. 그래 6까지 잡고. 오케이인데 7 그런데 7도 7%대 중반 딱 네. 그냥 쳐버린 거지. 음. 네. 아, 그럼 건 누가 올리는 거예요?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채권 시장 사람들이 올리겠죠. 채권 시장 사람들, 예, 혼돈에 빠진 채권 시장 사람들. 음. 예, 아니 왜왜 혼돈에 빠? 져 지금 뭐 파월도 다 괜찮은 메시지 보낸 거 아닙니까? 제 남편이 자기 얘기 하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원래 되게 화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요새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아무튼. 남편분이요 유명한 채권 매니저요. 예 유명하지 않고요. <laughs> 네. 안 유명하고. 네? 예. 예. 아무튼 화가 예. 마, 화가 많으세요? 원래 좀 많은 편인데. 아, 그 미국 미국 채권 매니저들한테 <laughs> 화가 났다는 거죠? 그냥 이래저래 화가.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어쨌든. 낙담한 <laughs> 마음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예. 예. 그 어제 나스닥이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와. 미국 심념물 금리가 뭐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1.75%를 터치를 했고요. 14개월 작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달러도 강세를 보였고 음. 금도 사실 이제 레벨이 좀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 네.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일단은 이제 금에 대한 예수세도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어제 유가가 그래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뒷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7%가 음. 빠졌어요? 예, 예, 많이 빠졌습니다. <laughs> 유가도 진짜, 빠졌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그, 더더더 짜증 나는 예,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음. 주간으로 보면은 일단은 그 다우는 주간으로는 플러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금리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하고 어쨌든 곧 현금 살포할 건데 네. 버텨보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음. 나스닥은 주간으로는 1.5% 빠졌고요. 십년물 금리는 10bp 달러지수는 주간으로 상승, 금도 상승, 이제 유가는 이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어,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훑기 전에 채권 시장, 혼돈의 채권 시장에 대해서 짧게 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년물 네. 어, 금리가 보시다시피 이제 작년 1월 수준으로 레벨을 높였고요. 음. 사실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금리가 급등한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채권 시장이 외저러나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오는 모든 뉴스가 채권 쇼트, 금리 상승 재료인 거예요. 네. 사실 1.9조 달러 부양책이 처음에 딱증시에 들었을 때는 돈 푼다는데 뭐가 나빠? 이렇게 증시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이 늘어나겠구나. 수급이 깨진다. 에이, 수급이 나빠지겠구나. 네. 음. 경기가 과열되지 않을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음.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인프라 투자도 곧 하겠다, 그렇죠. 아, 채권 더 찍는 거 아닐까에 네. 대한 공포감, 아. 그다음에 연준이 별로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뭐 금리 상승 뭐 괜찮다라고 네. 했고 특히 그 S, SLR 규제 완화 연장을 다음에 결정, 그러니까 삼월 삼십일일 만료인데 일단 얘기를 안한거 보면 연장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자 SLR 규제 완화 여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제 설명 드렸는데 어쨌든 네.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이 음.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음. 은행들이 미국채를 더살 수가 있었었거든요. 음. 더 많이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었는데 네. 이 규제 이그 완화해줬던 거를 다시 원복하기에 일몰. 네. 그거 이제 일몰 고만해 이제. 네. 그러면 네. 이제 채권 보유를 줄여야 된다는 네. 거잖아. 요 네. 사실 저희 팀에서 계산해 보니까. 네. 딱 당장 막 팔아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자꾸 남편한테 별로 뭐 당장 안 팔아도 될것 같은데 막또 화를 내는 거요 그래서 예. 안 팔아도 되긴 하는데 예. 안살거 아니야. <laughs> 채권 발행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심각하고 진지한 예. 상황인 것 같아요. 그 SLR 음. 규제라는 게 음. 보완적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비율? 비율인데. 음.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게 사실 설명하면 너무 긴데. 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자산하고 자본이 있는데 음. 자산을 늘릴 때 자본을, 그러니까 자산을 늘때 자산이라는 거는 어, 지급 준비금 또는 네. 미국 국채, 뭐 그다음에 대출 이런 음.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자산을 늘리려면은 은행들이 자본금을 이 전체 자산에 어, 3% 또는 5% 정도 네, 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네. 팬데믹이 오고 막그 대출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음, 네. 그 은행들이 아이 규제 때문에 우리 가 대출을 많이 못 늘려. 그러는 음. 거에서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자산에서 국채랑 지급 준비금은 자산으로 안쳐 줄게. 음.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이 이 자산으로 안 친다고 하니까 막그 은행들이 마음 놓고 막 채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미국 국채를 음. 예, 근데 이제 요거를 다시 원복하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게 되는 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국채를 막살수 있는 상황에서 고 예. 그 예. 규제를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예. 사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 예 그렇게 예. 예. 정도만 이해하겠습니다 예,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깊, 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런 음. 상황 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일부 기관들이 뭐 골드만삭스 2%, 음. 도이치뱅크 2.2% 음. 네? 그러니까 이자를 이 제시한 거예요. 올해 1 0년물 금리 전망치를 음. 그러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좀 채권 사도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더니 막더 올라간다는 전망들이 있으니까 좀더 그냥 기다려보자. 다 지금 샀다가 너무 비싸게 사게 될수 있겠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음. 봐야 끝날 건지. 약간 당분간은 계속 변동성이 있을 것 음.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 지금 정도 레벨이면 음. 그냥 뭐 일정 구조 부양책 반영한 레벨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데 저는 오늘 금리 상승을 보면서 약간 기분이 좀안 좋은 게 이제 뭐 전승 지원도 잘 아시고 이제 남편분도 전문가이시지만 그 시장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지표채권이 10년물이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10년물만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 네.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어~ 더더 더 장기물이 (30년) 물이 더 많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 요렇게 음. 월,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상승포을 보니까 (10년) 물이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나선 사람들이 숏을 많이 쳤겠구나 이게 음. 왜냐하면 그게 유동성이 제일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 이~ (10년) 물에 대한 이~ 미국 주식 채권 시장에 대한 매니저들의 생각이 여기 투영이 돼 있구나 갈 때까지 그러니까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최 최고 긴거 이런 것들은 거래 잘안 거래가 훨씬 더 많지는 않으니까 음, 음, 음. 완전히 지표채권 이거에 대해서 쇼를 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기분은 음. 좀안 좋은. 다 같이 이렇게 살짝 올라주면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네. 건데 오로지 거래 많이 어, 오로지는 되는데. 아니지만 이 상승폭이 심 네. 년물이 유독 많아서 아, 그랬었어요. 일단은 이자를 봐야 끝날을, 음. 끝날 일인 건지 당분간은 변동성이 음. 좀 계속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금리를 워낙 잘 모르니까 그파울은안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랑 10년 국채금리랑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 예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거든요. 네. 예, 지금 계속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아요? 어이게 그러니까 <laughs> 어떨 때는 그냥 좋게 받아들일 때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장기 선, 선, 전망에 대한 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음.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너무 과해지면 결국 단기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음. 상황이 이제 뭐 나올 수도, 수도 있는 있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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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그래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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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정도 레벨이면 음. 그냥 뭐. 1.9조 달러 부양책 몰랐 없던 거 들어온 거 네.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음. 어, 일단 그 이번 주에 발표된 재무부 미국 재무부에서 매달 주요국 그 기관 그 기관들의 미국채 보유액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보면 일본과 중국이 올해 1월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네. 국채 보유액을 꽤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금리가 오르면 사실 지금 레벨이 뭐 미국채 투자기의 하 레벨이 나쁘냐 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이제 결국은 좀하 안정 되지 않을까. 뭐 1.5, 2 6 여기가 일단은 지금 유노멀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막2% 넘어서는 급등은 일단은 진짜가 아니지 않을까 지금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위로 해 주셨죠? 제 생각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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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마음으로. 네. 네. 다음은 이제 그 주간 동향 말씀드리면요. 세터별로 네. 네. 보면 이제 일간으로는 이제 에너지 주가 뭐, 어제 주, 유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 에너지 주가 많이 빠졌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막 시티나 b o 에나 이런데 주가들은 막 올라가더라고 금리가 오르니까 그래서 네. 금융주는 올랐고 뭐아이나 통신 서비스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보였습니다. 원래는 에너지는 올라야 되는데 그죠? 예, 금리 있 때는. 예. <laughs> 아, 주간으로는 이제 예, 에너지만 주간으로도 에너지 주가 많이, 에너지주가 많이 따,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나머지 뭐큰 변화는 없었고요. 예. 주식 뭐 개별 주식별로 보시면은 어제 뭐 대부분 많이 이제 빠졌습니다. 대슬분 테슬라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음. 테슬라도 많이 빠졌고요. 주간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엑스모빌이 많이 음. 빠졌고 요새 계속 좋았었는데 네. 많이 빠졌고 어 주목되는 거는 지이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난 주에 그 지이가 캐피털 사업을 접을 수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지이가 네.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시장에서 이게 좋은 뉴스냐 나쁜 뉴스냐 뭐 이제 안 털고 간다는 데 현금이 생긴다는 건데 네. 그런 감론 일박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올랐고요. 어쨌든 G이나 GM 이런 좀 미국의 전통적으로 어 그런 회사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인프라 투자하고 뭐 바이든이 이제 그쪽을 워낙 밀어주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주가들이 주식들이 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을 보시면은 어,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간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요. 근데 사실 다른 통화들 보면 막신흥국들은 오른 나라들도 있고 음. 이제 그렇거든요. 사실 그니까 달러 지수가 빠진 거는 거의 유로 때문인데요. 어,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그 주, 접종이 중단되면서 일단 유로가 또좀 힘을 못 썼어요. 음. 그러면서 달러 지수는 빠졌는데 보시면. 제뭐 다른 신흥 통화들 이좀잘 버티고 있는 여건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FMC 영향도 있었던 네. 것 같고,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어제 금리를 2%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터키 금리가 기준금리가 8.25%였는데 네. 어제 19%까지 이제 어제 200bp 올리면서 음. 올리면서 금리 인상 영향 반영하면서 리라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터키 터키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19%고요. 19%. 그러19% 뿌라서 네, 알파겠네요. 예전에 네, 10년물 금리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 예. 그럼 <laughs> 예. 터키 리라로 돼 있는 국채 사면 한20%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환율이 네, 문제니까. 리라로 가져. 리라가 또뭐 떨어지려하는 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요 어. 금리가 또더 오를 수 있으니까. 네. 리라 채권 가격. 리라 1년, 한번 년짜리 채권 사면 만기 상환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만기, 예, 만기. 그럼 이제 터키 리라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리라에 어, 펀드 펀드가 있, 투자하기 쉽진 않으실것 같아요. 뭐 아. 브라질, 해야,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네. 상품이 막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있는데 터키 음. 같은 경우는 터키 채권 사셨다는 분은 거의 못 봐가지고 아 그래요? NH 투자증권 신한용센터장한테 얘기하면 되, 되는데 아, 그만 그러면. 한번 모셔야 되겠다 <laughs> 20%짜리 터키리라 에이. 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20% 에이. 금리가 20%라고요? 기준금리가 지금 19%입니다. <laughs> 어떻게 20%가 돼 금리가? 에이. 하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당연하죠. 저신용사원 때 15%였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자재 시장 동향 보시면 유가가 뭐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음. 빠졌습니다. 일단 텍사스 한파가 일단 진정이 됐고요. 실 네. 기업들이 다시 생산에 나서고 있다라는 음. 그런 뉴스도 있고, 특히 어제 많이 빠진 이유는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가 막 지금 막그 바이든이 푸틴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막 사이가 험악해지면서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증산 막해서 유가 막 폭락시키는 거 아니냐? 네. 막 이제 그런 이제 막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은 유가는 많이 빠졌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막 9천 위에서 막 올라가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라고 음. 보시면 되고 옥수수가 올랐는데 이제 미중 오직 회담 개시를 했는데 네. 고위급 회담 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담 앞두고 중국이 미국 옥수수를 사주기 사주면서 일단은 옥수수 값이 올랐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FMC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나오셔서 뭐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저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전망 뭐 전망치 성장, 고용, 물가 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바꿨는데 점도표도 뭐그 안에서 조금 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어 23년까지 금리 동결 네.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그래 파월이 얘기했던 AIT 그러니까 뭐 물가나 성장이 좋아져도 일단 많이 기다려 주겠다라는 거를 의지를 우리한테 보여줬구나. 네. 음, 증시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거 같고요. 평균 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AIT.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 기자 의견에서 회의 끝나고 당연히 이제 물어보겠죠. 음. 뭐 이렇게 그 전망치는 높였는데 점도표는 왜 이렇게 많이 안 바꿨냐 음. 물어봤더니 파울의장이 겪어보지 못한 판데믹이고 음. 겪어보지 못한 재정 부양책이라서 네. 어, 우리는 기대를 보고 움직이지 않고 실제를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초유의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좌표를 잃은 느낌? 음. 나는 모르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음. 겪어보지 앞으로 어떻게 못... 될지 모르니까 에이. 일단 숫자 보고 나나 얘기하겠다 근데 겪어보지 못한 팬데미고 겪어보지 못한 재정이니까 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치 내놨지만 근데 그 얘기는 그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앞으로 데이터를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에이, 데이터 디펜던트 그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거는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좋게 나오면 거기에 반응하겠다는 뜻일 에이,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음. 파로 장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테이퍼링 하기 한참 전에 우리가 얘기해 줄 거야. 음. 근데 자기 모르는데 어떻게 한참 전에 얘기해 줄겠다는 건지.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진짜 실제를 보고 움직여야겠다. 네. 그러니까 실제를 계속 연준을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어, 사실 연준이 이렇게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음, 음. 작년 12월부터 FMC 이제 회의할 때 네. 경제전망 요약표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여기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불확실성 연준 위원들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망하는 이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느냐, 확신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올라갈수록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음. 위원들이 보는 거고, 네. 내려갈수록 확신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뭐그 14년도 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는데, 음. 그때 이제 이 거의 확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다 아직은 매우 전망이 뭐 전망치를 좋게 했지만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그런 상황에서 뭐 점도표를 막 바꿀 수는 없었겠다라는 음. 걸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제 파월 장이 한참 전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한참 전에 알려줄 건지 고민은 되고요. 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는 뭐냐 그러면 파워, 뭐 연, 파워를 보지 말고 봐야 될 거는 고용 지표나 물가일 건데 물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를 보면은 이제 이게 CPI 전망인데요. 그 5월이 거의 아이비들이 거의 고점으로 보고 있어요. 네. 5월이 기저효과 때문에 한3.4%고점으로 보고 있고, 음.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이제 그 CPI, 미국 CPI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 제시를 한 건데, 음. 그냥 기본 기저효과랑 뭐 다른 그런 영향들 포함해서 한 3월, 5월이 되면 한3.4%이 정도가 기본일 것 같다. 이제 상향한 거는 이제 이그 1.9조 달러 현금 살포하는 게 음. 물가 영향 줬을 때, 음. 그러면 3.93 나오겠네. 근데 여기다가 요새 지금 저축이 너무 쌓여 있다라는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축 쌓여진 소, 저축이 보복 소비, 이연 수요까지 이끌어냈을 때는 4% 넘을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지표, 고용 지표를 보면서 네. 연준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봐야 될것같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한 올해 가을부터 내년 초까지 얘기가 개시될 걸로 좀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매입하는 규모를 줄이는 거 말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제 통화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네, 예, 예. 음.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완화적인 정책, 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화적인 정책을 해줬다면 일단은 어제 이제 터키도 제 금리를 올렸는데, 브라질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음. 금리를 올렸고 어, 2%에서 2.75%로 6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네. 보시면 CPI가 뭐 5%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흥국은 마음대로 돈을 풀 수가 없구나. 음. 뭐 재정은 모르겠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음. 마음대로 돈을 풀수 없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 금리 올라 가면 뭐 달러 강세로 갈 수가. 있고 있고 네. 달러 강세 가면 물가 오를 수 있고 또 외국인 자금 유출될 수 있고. 음, 그러니까 달러비시... 신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으로. 예, 달러빚이 음. 많으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근데 이제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어제 니온게이자이에서 그, 그 미국 일본이 지금 10년물 금리를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2로 가다두고 있거든요. 음. 근데 오늘 회의에서 마이너스 0.25 플러스 0.25로 확대할 수 있다. 라고 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음. 실제로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 폭을 확대하는 건데 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음. 위로 갈 룸을 조금 줬다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네. 긴축적인 용인이라고 예, 용인으로 거잖아요.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음. 매입해 주던 것도 일단은 그 목표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긴축적으로 음. 가는 흐름이고요. 음. 사실 일본은 거의 달러 엔보고 통화 정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엔이막 작년에는 100에 밑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110에 거의 가까워 왔으니 여유가 좀 있다 일본은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이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안화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미중 고위급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진행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데 네. 뭐 일단은 이번 회담은 각자의 불평 목록들을 갖고 와서 서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힘들다. 네, 거. 서로 막 별로 답이 없을 거다라는 음. 얘기가 있고요. 이제 위안화가 사실 최근에 보면 위안화율이 6.5막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사실 중국이 지금 대응하는 거는 위안화의 추가 강세를 억제하는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이유가 이제 중국 그. 이 위안화 지수를 따로 발표를 하거든요. 음. 이게 자기네 주로 교역하는 나라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어떠하는지를 네. 보여주는 건데, 뭐 달러가 22%, 유로가 16%, 엔 11%, 원화 10%. 여기 보시면 유로, 엔, 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별로 약한 통화들이거든요. 네. 이 통화 대비 당연히 위안화 강할 수밖에 없고, 음. 음. 위안화 지수가 이게 올라가면 위안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안화가 막꽤 강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미아나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이제 중국이 조금 대응들을 하고 있고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면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막안 팔고 이제 막 쟁여놨는데 막 음. 지금 팔 다시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음. 좀그 부분 창고 시도를 통해서 막고 있는 것들 네. 또는 이제 그 현물 시장 말고 선물한 시장 통해서 환율 안 빠지게 개입하는 것들. 또 하나가 이제 해외 투자의 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거든요. 데 네. 중국은 지금 외국인 자금이 올해도 계속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채권 자금 같은 경우는 계속 쏟아져 들어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는 중국에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난산 난상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홍콩 채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해외 투자의 문을 열어주면서 위안화 강세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게. 그 그러니까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음. 그거 좀약돈잘 그, 음. 어, 빠져나갈 수도 있게. 에, 있게 네,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데 네. 사실 이게 중국이 결국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겠다라는 건는 절대 아니거든요. 음. 사실 15년 8월에 한번 그런 시그널을 줬다가 정말 시장이 뒤집어져서폭난적이 예, 그래서 연준도 막 금리를 인상을 해야 돼 말아야 돼막 고민을 했던 이제 그런 음. 그 경험도 있고요. 또 위안화 국자에 대한 노력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장률을 렇게 과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음. 굳이 막 위안화를 엄청 약하게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래.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뭐. 반드시는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정도의 조건이면 지금 이제 워낙 채팅장에 이 폭락장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폭락으로 갈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는 됩니까 그러니까 꼭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사실 근데 일정 구조부양책이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정 구조부양책이 네. 어차피 돈풍고 그 우리 증시에 뭐 그게 뭐 소비를 할 건지 네. 주식을 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올 돈이 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뭐다 정상화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잖아요. 네. 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막돈 쓰고 이 그런 준비들이 다 엄청 돼 있는데 음. 아그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아. 그 증시 그렇게 나쁠 재료인가? 약간은 음. 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습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 이, 이런 전 세계의 움직임 같은 것들 여러 지표로 좀 살펴봤고요. 그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네그 미래세대회에서 해외 주식 하신 분들 가운데 어, 이제 소득이 아 세금 내야 되지.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네, 그런 내용들을 어, 대신 신고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laughs> 아, 그지 이 정도는 드셔야죠. 예, 2 5 0분인가요뭐 있죠. 이게 기준이 음. 어느 정도. 네, 근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 아, 신고대행 서비스 한번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 우리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 한 시간 네. 아주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승지 수석, 아, 수석, 수석, 네. 수석. 수석. 네. 꼭 붙여주세요. 네. 수석 연구원님. 별거 아닙니다. 예. 네. 네, 이제. 아니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시더니 하니까 아니, 또 별거 아니시래네 아니 제 직급 제가 말씀드렸는데 <laughs> 네. 직급 체계 변경해서 회사 반 이상. 별거 다다 수석 됐대요 이제. 그래? 예. 네. 그런데 그 추석도 네. 레벨러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시다. 아 불만 없습니다. 아, 불만 없습니다. 불만 네. 아, 네. 아, 네. 네. 없어요. 네. 자 우리 천승지 수석 연구님. 원 네.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고요. 다음 주금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자, 바발 흑임자 매수했지? 바발 흑임자? 그려, 블랙푸드 흑임자가 겉부터 속까지 꽉 채워진 백년화편 바발 흑임자 흑임자가 맛있다는 최적의 온도에서 볶아 고소함의 깊이가 다르다고 난리자녀 국내산 찹쌀과 더해 쫄깃쫄깃 부드러운 흑임자 앙금까지 꽉 찼는데 아직도 몰라 지금 출시특가로 살수 있으니 빨리 백년화편 검색부터요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앞편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삼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 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네, 네. 요즘 떡 커피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뭔 먹... 어... 커피? 떡커피. 그 백년 아편 떡을 먹으면서 운좋 아, 그래? 예. 음. 커피 드시는. 예, 떡커피. 예전처럼 뭐 무슨 뭐 아. 뭡니까 티라미슈 케이 이런 거랑 커피 먹는 건 아주 옛날 구닥다리. 티라미수를티라미수 네. 아유 왜티라미수를 먹어? 떡을 먹어야지. <laughs> 그렇지. 예, <laughs> 네, 그러니까요. <laughs> 그게 요즘 트렌드라는 거예요. 나좀 변했지. 예, <laughs> 네, 많이 변하셨네. 완전 구닥다리 스타일입니다. 네. 여러분 뭐 케이크랑 뭐 커피 드신다? 아니면 뭐. 음. 무슨 쿠키랑 커피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밥알, 찹쌀떡이랑 커피를 그렇죠. 드시는 게 음. 최신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터리의 최신 트렌드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유, 정말. 힘듭니다, 버스. 배터리. 네. 자, 오늘 배터리 완벽 분석해 주실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다른 얘기 다 됐고요. 일단, 폭스바겐 네. 각형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그 뉴스까지는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각형을 안 하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저 그렇게 잘 나간다는 배터리 회사들 다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우리 시장, 혹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단 말이죠. 워낙 돈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LG와 뭐 SDI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리고 다 무슨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냥 웬만한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 배터리 그냥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럼 뭐 배터리 회사들이 중소 자동차 회사들 그몇개 팔아봐야 뭐 얼마나 남겠냐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우려들. 어떻습니까? 어 일단 말씀하신 대로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하고 각형한 거는 당연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좋을 건 없습니다. 근데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1월달 리포트 냈을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는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네. 폭스바겐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온 그뭐 배경을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네. 뭐 그걸로 인해서 생각보다 좀 강하게 빠르게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우려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고 음. 하지만 저희는 또 나중에 반전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는 좀더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반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일단 폭스바겐이 각형을 하기로 한 거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 요번에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를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네. 규모의 경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폭스바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그 천만 대라는 생산대, 생산대수를 가지고 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규모의 경제였거든요. 네. 규모의 경제를 이제 가장 극대화하게 하기에는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플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통일하는 거죠. 음. 그리고 각형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왜 각형이냐.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걔네, 어, 폭스바겐의 2019년 판매량 40%가 중국이었는데 네. 중국이 각형을 쓰니까. 중국의 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음.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각형을 쓴 거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지금 LG하고 SK하고 이제 소송이 있다 보니까 파우치를 썼을 때 음. 어떻게 보면 공급사의 협상력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왜냐 파우치를 쓰는 만든 회사가 이제는 LG화학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회사가 생기는 거고 향후에 이제 SK가 이제 비즈니스가 약간은 좀 어,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음. 그럼 이제 LG화학한테 계속 밀려날,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에서 음, 네. 또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그거, 그의 반대급부로서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음. 지금 폭스바겐이 하겠다는 걸 핵심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노스볼트를 가지고 하는 건데 네. 둘다 배터리를 처음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 거죠.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인하우스를 하게 하, 한다고 했지만 네. 그게 일부는 이제 파나소닉 같은 노련한 업체, 엘조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GM 같은 경우도 어, 인하우스를 하고 있지만 그건 엘조악과 이제 어, 50대 50으로 하는 그울티세일즈를 어,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완전히 이제 거의 독립하다 거의 80%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음. 2030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경우 처음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에서 어떤 주도권을 놓고 약간 자기들도 지금 불확실성을 끼고 가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복수 박견이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근심은 이거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최고다. 그러니까 뭐 중국도 있고 뭐 내재화한다지만 야 이게. 차가 안전해야 되는데 음. 그러다가 불나고 그러면 어떡하려라고 이렇게 면에서, 생각해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험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무얼의 압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노스볼트가 아직까지 배터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폭스바겐만 있는 게 회사만. 지금 그때 이제 화면에 보여준 것도 어제 지어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화면을 이제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파우치 셀을 썼을 때 음. 이제 만약에 이제 LG화학이 SK과의 그 어떤 음 소송으로 인해서 굉장히 점유율을 파우치 셀에서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음. 그 나머지 파우치 셀을 만드는 큰 업체는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러면 LG화학의 그 파우치 셀을 많이 썼을 때 배터리 쪽의 주도권이나 이제 공급 주도권을 배터리 업체에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자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도 꼭 강한 수를 뒀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예, 말씀하십시오. 아,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기술력이 확실히 있습니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네. 글로벌 시장에 뭐 중국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겠지만 네. 자체적으로 다들 준비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아, 어, SDI라든지 엘조학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파나스, 파나소닉 정도 저희가 음. 보기에는 기술력으로는 이 우리나라 배터리 2, 4, 2, 4 3, 4 하고 파나소닉 음. 정도가 글로벌하게 기술력은 탑인 게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처럼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수준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 무슨 l c d 디스플레이처럼 금방 중국이 돈 투자하고 사람 빼 d i 고 투자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수준입니까? 사람 빼 s p 고뭐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 기술이 이제 커머디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 l a y d i 이 p l a y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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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s p l a 근데 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 업체가 아직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 그 전까지도 도전해 보지 않은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네네. 사실 오히려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다가 사고 나고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 업체들은 상당히 이제 구조조정이 많이 됐고요. 음. 그런 어, 그렇게 배터리를 만들려고 시도한 업체들이 있었지만 음. 아직까지도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세, 어, 글로벌하게 세 개의 업체들만 만들고 있다라는 거 보면 네. 쉽게 이게 뭐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또 쫓아올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배터리는 지금 자동차 쪽으로 가면서 네. 안정성이라는 이슈가 좀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다른 얘기인 거죠, 그것도.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이 뭐 안정성을 뛰어넘어서 그거를 이제 또 검증하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정말로 이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생각은 여전히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근데 세계 글로벌 1등 자동차 회사에서 저렇게 하니까. 에? 네. 그게 이제 심각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만들어 보지도 않은 노스볼트라는 그 에? 진짜 듣보잡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뭐1 2 1조 14조 네네. 이렇게 주문을 줬다고 하니까. 음. 공장 짓고 있는데다가. 그 그런 회사들도 다 그런 검토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원래. 그렇다면 크게 뭐 기술력이라는 게 네.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고 판단한 그렇구나.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뭐 테슬라가 했던 얘기를 이제 한번 고시워 볼 네.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배터리 데이 때그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파일럿 라인에서 하는 거 쉽다 근데 그거를 양산으로 갔을 양산. 때 백백 100, 천배 100, 어렵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음. 그까 그러니까 백 배, 천 배, 그 이상으로 어렵다. 훨씬 더큰 숫자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그게 배터리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LG와이 이번에 s k 하고 소송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도 뭐냐면 이게 굉장히 아날로그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디지털화된 그런 자동화된 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화학, 케미스트리이기 때문에 음. 거기 에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사람의 손 뭐배리업계에서는 손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손맛이 손맛. 들어가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아, 겁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랑 이제 기술 격차 측면에서 굉장히 따라잡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음. 아날로그 기술이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LG와 SK랑 쉽게 끝나지 않은 것도 그런 기술들을 이제 특허를 내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영업비밀로 이제 간수를 하고 있는데 음. 그 영업비밀이라는 게 보통 인력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 단속을 이제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저희는 이제 사태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아날로그적인 그 부분들은 경험치 결국은 트라이 o r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단시간에 따라오긴 쉽지 않다. 단시간에 나오기 게다가 이제 안정성이나 이슈를 또 이제 거기에 덧 붙인다라고 하면은 네. 검증받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너도나도 하겠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폭스바겐도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음. 지금으로선 약간 이제 그쪽에서도 지금 패를 던진 겁니다. 말하자면. 음. 배터리 음. 없게 음. 이제 다른 이제 뭐 업체들한테 너무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라 상황에서 패를 던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하자면은 그, 그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문데 각형만 썼는데 음. 만약에 원통형이라든지 파우치에서 그 각형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럴 경우에는 걔네 전반적인 이제 그 배터리 사, 그 전략 자체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들로서도 상당히 지금 리스크를 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헤게모니 내에서 자기네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패를 던졌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스볼트는 그렇다 치고 CATL을 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거. 그런 근데 사실 이제 글로벌 그 전기차 이전에도 에, 폭스바겐의 저런 전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메이커가 되는 데 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에, 선진출이라는 게 굉장히 역할 을 많이 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면 뭐 북경이라든지 상해 같은 데가 면 폭스바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폭스바겐이 전체 판매량 40%까지 그러니까. 예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야, 이제 새로운 시대, 전기차 시대가 열렸을 경우에도 우리가 중국 시장을 놓치면 음. 우리가 글로벌 1등 못 한다. 그리고 테슬라가 먼저 공장 짓고 치고 나갔으니까, 그러잖아요. 음. 그러면, 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그, 저, 이 저, 뭡니까. 전기 자동차 시장의 재편에도 중국이라는 건뭐 상수니까. 음. 맞습니다. 그 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메이커들은 다 경쟁할 텐데, 그러면 중국 거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확인시켜준 거 아니냐 이거죠. 네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더더 심각해요. 심각해 음. 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적인 부분에서는 음. 그 중국을 사실 따라가기는 어렵죠. 근데 네.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기조도 그렇지만 음. 중국에 굉장히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강하게 푸쉬를 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과연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 그건 또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일정 부분 마켓케어를 잃을 수 있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엘조하기 테슬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마켓케어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긴 한데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마케셔를 차지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네. 왜냐하면 미,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작년에 없었죠. 전세계 전 전기차 판매 300만 대였는데, 음. 어, 유럽이 110만 대, 중국이 110만 대였는데, 미국 시장 32만 대 정도밖에 안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전기차 쪽을 푸시를 할 수밖에 없고, 성장성이 굉장히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여기에는 지금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 두개 업체랑 파나소닉 정도인 거죠. 음. 그 다음 테슬라가 이제 내재화하는 내정, 일정 부분이 있을 거고, 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CATL이나 이런 업체들이 공장을 짓겠냐? 그건 정말 쉽진 않은 얘기가 될것 같아요. 중국 업체 못 들어간다. 네, 그럼 그 내에서 이제 마켓쇼를 얼마나 이제 차지할 수 있느냐가 향후에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마켓쇼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LG와 굉장히 강하게 미국 쪽에 이제 드라이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LG와 이번에 보면은 그어 GM 미국 내에서 뭐 가장 중요한 업체라고 할수 있는 GM과 제 2공장까지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공장을 지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화가고 GM 하고 네 맞습니다. 이미 네. 50대 50 합작한 울티움 셀지를 갖고 있죠. 네, 이제 네. 그런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점유를 확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물론 물론 양적인 면에서 CLT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프리미엄 시장이나 이런 쪽그 다음에 아주 떨어지지 않는 정도 유사한 수준에서는 네. 어느 정도 뭐 양적인 면에서도 어깨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배터리의 프리미엄 시장이라는 게 확실히 있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네. 그한네개 정도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 네. 그 어, 폭스바겐에서 네. 제일 마지막에 볼륨 셀은 이거는 이제 쌀싼 당연히 이제 인산철을 쓰는 겁니다. 네. 중고업체의 강점 있는 거. 음. 그 중간 정도에 이제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망간 리치한 것들이 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삼원계 그다음에 프리미엄 요런 쪽으로 이제 나눠놨기 때문에 음. 사실 양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에 있어서 리, 그 LFP를 사실은 당장에 이길 수 있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LFP가 뭡니까? 리튬 인산철이라고 해서 아, 우리가 지금 CATL에서 주로 하는 거. CATL에서 주로 하는 방식은 이거 굉장히 가격이 싸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리를 요하지 구 않는 시티카나 아니면 출퇴근용 차량들. 아, 300km 요, 정도. 맞습니다. 300km 내외에서 할수 있는 차량들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할 수가 있, 있죠, 기본적으로는. 음. 하지만 이제 더 많은 거리를 이제 뽑기 위해서는 3억 개를 쓴다라고 거기서 내기를 했고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파이가 커질 수 있느냐. 이제 가격과 P와 이제 Q에 얘기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또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거는 거기서 얘기했던 게 망간 리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망간을 만간. 네. 이제 많이 쓰고 그다음에 니켈 비중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코스트는 낮추고 어느 정도 거리는 갈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음. 이러한 유사한 케미스트리를 얼마 전에 이제 GM이 어그 CS 2021에서 그 얘기를 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원계 배터리들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에 이제 약간은 싸면서 거리를 줄이면서 약간은 이제 가격을 낮춘 그런 케미스트리에 대해 가지고 LFP랑 또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구도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 양산차 그러니까 뭐좀 그 비교적 저렴한 차의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음. 어쨌든 네. 그럼 그거는 CATL 계약이 훨씬 좋으니까 하고. 중국 시장이니까 더더더다나 그렇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뭐 중국 업체가 미국 못 들어갈 거는 이제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과 유럽에서의 시장 점유율의 하락, 네. 중국에서는 뭐 확실한 하락, 근데 미국에서 이제 벌충한다 이런 건데 음, 음. 그러다가 이제 고보가 같이 진짜 차세대가 뭐가 나오는데 그 차세대는 또 전고체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네. 음. 일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전투구 하다가 일본이 확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네네. 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참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 업체가 전구체 배터리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전구체 배터리를 했더니 90%를 잃어놓고 나머지 10%만 하면은 될것 같았는데 네. 그 나머지 10% 하는 게 90%보다 어려울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네. 했, 했긴 했거든요. 사실은 전구체 번지가 언제쯤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 지금 나온 데이터상으로는. 또 리튬 이온 배터리 지금 뭐 리튬 사실 전고체 배터리도 리튬 이온 배터리긴 하지만 네. 편의상 좀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에 있는 이제 배터리 케미스트리랑 비교했을 때 네. 지금 상당히 압도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 예를 들어서 퀀텀 스케이프가 지금 나오는 데이터가 거의 최신 데이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삼원계 배터리 쪽에서 계속 발전하는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아주 압도적이진 않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게 도요타일 텐데, 네. 도요타가 어떤 데이터를 들고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바는 그들이 이제 처음에 냈을 때, 키로와트당 대략 한 500불 정도 일단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키로와트당 음. 500불? 키로와트당 500불. 근데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제 웬만한 업체들은 대략 어, 팩 기준으로만 봤어 보더라도 (130불에서) (140불) 정도인데 어~ 뭐~ 지금 테슬라도 그런 얘기를 했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10년) 안에 지금 5 0 낮추겠다 음. 하니까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한 저희가 보면 (70불)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계획들을 보면은 2030년 정도에 키로와트당 대략 100불 정도에서 그렇죠. 기존의 업체 기존의 이제 케미스트리랑 페리티를 맞춘다라는 건데 음. 지금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계속적으로 가격 을 낮추고 성능을 높이면서 만약 정말로 70불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도 이제 가격이 안 맞는 겁니다. 음. 이제 과연 그때도 이게 정말로 어허. 지배적인 게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벌써부터 저희가 보기에는 전고전지가 무조건 된다라는 관점에서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도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런 어떤 좀뭐 같이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또 봐야 될 것들이 아직 검증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게 전고전지. 초의 논리는 우리 배터리 삼사가 유망하다라고 했던 논리는 바 바꿀 수 없다. 네네네. 한번 들어가면은. 야 이게 무슨 그 안전성도 있는데다가 워낙 이게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폭스바겐 줄됐어요 g m 에줄됐어요 포드의 줄됐어요다 선점해버리면은 다음에 못 바꾼다 이거 이런 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되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면 들 C A T L 썼어, 네네. 어떤 어떤 형태로든 뭐 노스볼트 썼어요. 그러면 폭스바겐에서 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음. 후회를 해 그렇다고 못 바꾼다는 거지. 네네 그거 맞습니다. 뭐 근데 못 바꾼다는 약간은 네.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좀 아니 왜냐면은 아니다라기보다는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 OEM 입장에서도 네. 지금. 와, 자동 그 배터리 업체들이 자꾸 과점화되는 것들은 7일과. 상당히 불편한 네. 일이거든요. 계속 경쟁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g m p 1차에는 LG를 넣었다, 뭐 SK를 넣었다가 2차에는 LG를 넣었다, 도 3차는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업체들을 몇 가지를 이제 경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시험을 하고 트라이를 할 겁니다. 네. 당연히 품질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네. 그 업체들에게 어, 어필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제 거저 사실을 생각해 봅면다 차종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배터리 3사가 정확하게 지금 계약 매진 대가 대충 어디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러니까 네. 중국의 업체들을 빼놓고는 빼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 아, 하고 다, 있죠다다매져놨어요 네. 테슬라, 아. GM, 뭐다 하고 있죠. GM, BMW, 다임너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하고 있죠. 비중도 굉장히 보죠. 높은 편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네. 근데 유럽은 그 전부터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1월달에 나왔던 리포트도 에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유럽은 점유율이 낮아질 거라고 이미 시그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이제 어 빠르게 나왔을 뿐인 음. 거고 빠르고 너무 강하게 나왔을 뿐인 거고 왜냐면은 네. 그전부터도 유럽 내에서는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배터리 쪽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가 강했고 음.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노스볼트도 있지만 이런 업체들에 투자를 해 가면서 배터리를 좀 자기네들이 내재화를 일부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강했기 때문에 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폭스바겐에 의해서좀 빨라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거기서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 네. 그렇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어떻게 전략을 펴나가느냐가 있는, 있는 건데 음. 지금 이렇게 뭐엘조화기 이번처럼 예를 들어서 폭그 GM처럼 그 J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안정적인 이제 그 뭐랄까 공급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음. 어, 충분히 저희는 생산이 있다라고 생각 하고 당연히 그 부분에서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가정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음. 그거는 음.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굉장히 성장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자이 질문이 사실 좀 무식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 반도체를 떠올리는 투자자들도 있고 배터리를 보면서 네. 아까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디스플레이를 떠올리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아이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게 적어도 d 램 쪽에서의 메모리 쪽에서의 삼성전자 수준까지 올라가면 야 이게 LG 화학이나 뭐삼성에스테 얼마나 음. 좋은 회사가 되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배터리는 저기 디스플레이 같은 거야. 에 예, 양산 제재해서 음. 시장 있는 쪽에서 중국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시요 어느 쪽이 가까운 겁니까?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네. 배터리는 또 배터리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음. 배터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에너지인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이라는 거는 안보랑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음.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나왔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 이슈에 관련돼서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이 향후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쪽들은 디지털라이젠션이 되면서 정보화랑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음. 네. 근데 이 배터리가 에너지 산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 반도체와 그 LCD처럼 이렇게 양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어, 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음. 전세계 페네트레이션 작년에 3%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 와서 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초격차가 되었지만 초기에도 그랬었냐라는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반도체 산업 처음에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반도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어 나중에 검증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음. 그것이 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반도체 산업은 성장 산업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이미 시장이 올라와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지 않은 산업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산업.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벌써부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네. 힘든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새 회사 우리나라 있잖아요. 새 회사 중에 어디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까 지금? 아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LG화를 제일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 아, SDI가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만약에 정말로 전고체 전지가 차세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것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또 S, SDI는 또 SDI 나름대로의 또 그런 쪽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또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각형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또 SDI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더 시장이 어, 올수 있는 부분도 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저희가 보기에는 국내 업체들 전반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기 보다는 네. 또 이제 S, SDI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또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화학, SDI, SK, 이 정도 순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아, LG 화학이 근데 뭐 전통 강자죠. 제일 뭐 규모도 아마 크고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그 분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분사하고 그런 과정 역시도 어, 주가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주가에는 사실 이미 상당히 좀 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 네, 왜냐면은그 음. 캐파나 이런 것들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음.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밸류에이션 을 해보면 사실은 매, 어, 매출액 대비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미 SDI나 이제 SK SK 노면 주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네. 이슈로 인해서 SDI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멀티풀 자체가 상당히 좀 이미 많이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음. 그 자체가 이미 그 분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미 반영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향후에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올해부터는 이익도 굉장히 잘 나올 거고 네. 그다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쪽에서의 이제 MS를 이제 확어 뭐랄까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음. 충분히 분사 이후에 그 분사한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좋은 방향으로 음. 좀 가게 되면서 물, 물론 이제 일정 부분 할인은 받겠지만 할인을 받더라도 지금 상황이 가격이 이제 비싸다고 할수 정도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한 가지는 이제 기존에 이제 분사. 에, 에, LG 어,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합쳐져 있음으로 인해서 부각받지 못했던 다른 음. 사업부들도 특히나 이제 정보전자 소재 사업부나 네. 이런 쪽 사업부들도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저희는 뭐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우려들을 음. 좀 뭐랄까 어, 마켓쇼 측면에서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네. 기다려,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거 언제 상장돼요? 어 올해 하반기 중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이미 그 주관사는 선정한 걸로 알고 네. 있기 고스피. 때문에. 코스피, 코스 네. 아, 상장되면 그때 솔루션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엔지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그거는 이제 얼마에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지금은 사기 괜찮은 때입니까? 지금 좀 빠지긴 빠졌잖아요. LG 화학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저 삼사가 다, 다 빠지죠. 예, 네, 맞습니다. 삼사가 네. 다 빠졌고 어저께 SK 이노베이션, LG 화학이랑 SDI는 좀 이제 반등을 했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뭐 최근에 시장 상황이 워낙 이제 성장주한테 이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일정 부분 조정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폭스바겐이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음. 적어도 3년 정도의 영업이익이나 그런 쪽들에는. 사실은 크게 영향이 받지 않습니다 음. 올해부터 사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배터리 사업에서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그3년 내에 또 어떤 식으로 만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향후에 또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저희는 지금 너무 이제 비관이 팽배했을 때가 좀 바닥에 가까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음. 자 오늘 배터리 아요정도만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던 내용들 거의 다 아마 저희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저희가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답변 음. 잘해주신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원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 시황을 책임지고 있는 연분리 염승환입니다. 5월 31일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생애척 계좌를 개설하시면 제가 직접 만든 종목 검색식과 주식상품권 만원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이벤트 코드란에 연부장, 연부장을 꼭 입력해주세요. 이벤트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투자 손실에 유의하고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설명을 청취하세요. 주식 수수료 0.015%. 이베스트 e 투자 증권.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베스트 투자 증권 뭐 찾고 계세 US b 시청자분들 지금 이 보고 계신 아, 그래? 주섬주섬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우리 염불리님이 또 나오실 때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요 네, 지금 불안감이 우리 시청자분들 팽배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뭐 금리 누구도 뭐 예측은 못 하는데 네. 사실 어제 보니까. 뭐 나스닥도 좀 많이 흔들렸지만 또 다우는 또잘 버티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금리 충격에 의한 좀 영향인 것 같고 네. 사실 좀 시장보다 그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좀 패닉에 빠진 거 아닌가요? 아, 채권은 전 괜찮아요. 네. 어차피 뭐 채권 없으니까 네. 아, 없기도 하고. 소위 네. 뭐 이거 보는 분 채권 투자하는 분들 얼마나 계시겠어? 음. 주식이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어제 채권 어떻게 보면 투매가 나온 거잖아요. 음, 네. 그래요? 나와서 그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나스닥이 급락을 한 거고. 음. 그리고 사실. 좀 이따가 뭐 제가 뭐 보고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연준은 괜찮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음. 사실 제, 제가 어쨌든 느낀 건 시장이 못 믿는 것 같아요. 시장이 예. 연준을못믿는다 네, 거야? 여전히. 좀 분명히 금리는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채권시장에서부터 이제 그런 시그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연준 의장의 생각은 당장 올릴 생각은 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슈퍼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그거 있잖아요. 그 장기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액션을 전혀 취하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려를 한다라면 조금 장기금리를 눌려줄 수 있는 뭐 발언이라도 해줬으면 네. 시장이 훨씬 좋았겠죠. 근데 그런 발언을 안 하고 경제성장률을 앞으로 훨씬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금리, 그 그러니까 장기금리 레벨이 그냥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좀 빠른 금리 인상을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아... 네. 근데 저는 여전히 그냥 네. 패드를 믿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예. 네, 연준은장을 믿어야지. 뭐뭐 뭐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연준이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걸 그냥 믿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다. 채권시장 자경단이라는 네. 용어 기억나요? 아 그럼요. 네? 네. 그게 어제 자경단이 뜬 거지. 음. 음.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채권 다던져버린 네. 빨리 뭘해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채권시장 다경단이라는 네. 뜻이거든. 그런 게. 음. 그 약간 아까, 아까 이제 전승지 영원님 오셔서 얘기했지만 그 SLR 음. 그거 약간 협박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음.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단 삼월 이번 달 말까지 이제 그거 규제 완화 음. 다시 이제 규제 쪽으로 가버리면 아. 채권 또 매도가 나올 거요 SLR SLR 좀 헷갈리시는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은행은 건전성 규제를 네. 하거든요. 네. 그 건전성 규제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본 규제예요 음. 은행의 자기 자본이 100이다. 음. 그러면 자산은 100 곱하기 얼마만 가져라. 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온 거지. 네. 그래서 국채를 막 발행하게 됐으니까, 오케이. 국채 한에서는 자기 자본 규제 좀 없애줄게. 음. 더 사. 안전한 거잖아. 음. 자기 자본 대비 국채 요거는 예외로 해줄게. 음. 이렇게 해서 국채를 많이 사놓은 거지.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 이제 해제되고 경기도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시 건전성 공제 해야 되겠다. 음. 그걸 유예해 줄 거냐, 아니면 즉각 할 거냐. 네. 근데 업계에서는 유예해 줄 건데 왜말안 네. 하냐? 제로마, 너좀 얘기 좀 해라. 제로마, <웃음> 제로마, <웃음> 야 제로마 얘기할 그러니까 거잖아. 대답을 아. 회피해 버렸잖아요 사실. 네. 예. 아. 그래서 조금 뭐 그런 것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자, 그러면 일단 연주는 믿어본다고 치고요. 어,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은 연준을 못 믿었고요. 네네 시장은 일단.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김프로님 믿을까요? 김프로님? <laughs> 우리는 <우린> 누구를 <laughs> 믿어야 되나? 연분치님을 믿어야 되나? 아예 저도 믿지 마시고요. 네. 아 쉽지 않네요. 네. 자. 그냥 어쨌든 원칙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원칙대로.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는 누구도 지금 변동성 예측할 수 없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음. 결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동통적인 건 뭐냐면 이제 음.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유동성이 아니고 어차피 유동성은 작년보다는 주는 건 맞는 것 같고 음, 음. 그럼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음. 다 극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0년 박스피 기간 동안 음. 사실 실적 좋은 기업들은 월등한 성과를 냈었잖아요. 사실은 중간 중간에 뭐파도이 뭐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대응하셔야 될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면 오히려 급 나갈 때 저는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반등할 때는 오히려 좀안 좋은 기업들 쳐내시고 음. 예, 그렇게 좀 계속 포트폴리오 정비하는 게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하루하루 보면 뭐 사실 못하죠 매매할 네. 수가 좀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일단 그럼 뭐어 57분이니까 네, 네, 간단하게 57분. 뭐한두 개만 네. 살펴보고 장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일정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오늘 그 L, 아까 이제 오셔서 뭐 배터리 얘기해주셨지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 상대로 그 예전에 그 영업 비밀 말고요 네. 특허침해 소송한 거 그거 오늘 예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 또예 네. 다른 소송이 이건 그건? 특허예요 특허. 저번에 이제 판결 나고 영업비밀 영업비밀이고 음. 이건 이것도 미국이 아니면 네, 한국에? 미국에서 오전. 이것도 미국이에요. 네. 아. 그래서 요거를 원래 SK가 먼저 제시기를 했는데 네. 좀 되게 재밌는 거 LG가 제기한 특허 소송이 먼저 지금 결정이 날것 같아요. 예비 결정이아 <laughs> 이것도 예비 결정 나면 예. 네. 근데 특허라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영업비밀처럼 l g 에 손을 들어줄지 네. 아니면 또 SK가 이길지는 일단 오늘 한번. 결관 지켜보시고 네. 최종 결정 기일은 7월 19일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대체로 예비 결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거의 뭐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요거 좀 일단은 한번 아, 뭐 체크해 보시면 네.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배터리 하드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네. 그다음 오늘은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이제 지난주는 우리 한국이었고 네. 네. 금요일 날 오늘 이제 미국이 미국도 그래서 좀 변동성 확대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건 내일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아.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우리 어... 한국 기술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이노베이션 이거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예비 결정. 이게 아마 2주 연기됐다는 아, 연기됐네. 얘기들이 네. 지금 저 채팅창에 네.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음. 네. 채팅창에서 저희가... 연기됐으면 연기된 거예요. 네. 아유, 왜 이런데요? 우리 채팅창을 믿어요. 네. <laughs> 자, 네. 하여튼 뭐그 이제 예비 결정이 좀 아마 어, 2주 연기된 네. 걸로 네,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하고. 네, 네.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네, 오늘이에요. 오늘이고 네. 이제 내일은 이제 차세대 중형이성1로가좀 네. 발사된다고 합니다. 차세대 우리나라? 우리 한국 기술로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어. 발사된다고 하더라고요. 카자흐에서. 네 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국내 지수는 34포인트 일단 하락 출발 예정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급락에 비해선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 면 어제 국내 증시가 3,090까지 갔다가 네. 오후에 밀려버렸잖아요. 한번 약간 미리 좀 선반영된 감은 있어서 음. 마이너스 34 정도 출발할 것 같고요. 1% 정도 빠지는 네, 건가요1% 정도. 네.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은 11포인트 요, 역시 네. 비슷하게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음. 뭐 대부분 대형주들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하이닉스, 뭐 LG화, 뭐 삼성 SDI 같은 이제 성장 기업들이 네. 일단 오늘 한 2에서 3 정도씩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효과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삼성전자가 뭐좀 하락 출발 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던 분에서. 네, 어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그 특히 이제 미국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한 4%나 네, 급락했고 마이크로니아5% 그러니까 전체 뭐 기술주는 어제 다 급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4%또 카카오가 마이너스 2% 삼성 SDI가 한2.5%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반면 오늘 이제 금리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은행주들은 역시 출발해좋습니다 KB금융이 한2.7% 하나금융이 한 2, 2.7% 2.1%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오늘 한5% 정도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오늘 그 증권사에도 그 굉장히 좋은 보고서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1% 정도 네.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유가가 어제 끝나겠잖아요. 뭐 러시아 쇼크로 인해 가지고 오늘 s o 이1스3그 다음에 수소 관련 주인 두산피오스트리 마이너스 3%, 또 2차전지 섹터인 뭐 SK이노베이션도 마이너스 2.8%. 그래서 성장주나 정유주는 다 대부분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한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생명이 플러스 3% 정도 지금 올라네요 예, 그래서 뭐 예상하신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은행, 보험 이런 기업들이 일단 은 오늘은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어제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이 좀 오늘 올라가긴 하는데 어제 뭐 대규모 자사주 취득한다라는 공시가 떴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주 가치 재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주가가 증권주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플러스 1.6%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아, 있습니다. 그런 정도 있습니다. 재료도 반형을잘안 하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장이 좋았으면 오늘 진짜 한 그러니까. 5, 6% 떴을 텐데요. 네. 예. 코스닥에서는 오늘 그 셀리벌리가 한 플러스 한5% 정도 올랐고, 동국제약이 한1% 정도 반등이 어제 동국제약이 어제 보니까 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제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늘 1% 올랐고, 메디톡스가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하고 이제 반도체 같이 하는 동진 세미켐이 마이너스 3% 또 풍력 테마주인 그상감 m 멘티가 마이너스 삼퍼센트. 대부분 이제 바이오, 반도체, 기업들 다 일단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다시 돌아서 와 코스피가 마이너스 거의 한 40포인트 정도 일단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요 일단 시초가 출발 후에 좀 밀리는 흐름이고 코스닥도 936포인트 마이너스 1.3% 정도 일단 은 대부분 1퍼센트 이상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 분들이 어제는 좀 많이 팔았죠. 팔았는데, 오늘은 1,197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마이너스 사백억 정도 어제 좀 대량 매수해줬는데 오늘은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그렇지. 오르는 날 이제 다시 좀 오르는 날좀 팔고 그런 네 개인 투자운네 맞아요 음, 음. 응. 하락하면 사고 오르면 팔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기관도 좀 팔고 있는데 어제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게 어제 저녁에 연기금이 다음 주거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비중 상향 논의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네. 바로 부인해 버렸어요. 그런 거안 한다고 연기금에서 아까 그러니까 그 그쪽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쪽에서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 단독 보도가 떴는데 바로 부인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 다음 주 3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때 한번 운영위원회 결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연기금은 15억 정도 조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섹터 쪽은 역시 뭐 은행 보험이 그냥 압도적으로 강한 상태고. 코로나19 진단 키트도 좀 강한 게좀 프랑스 또 봉쇄령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제 진단 키트 회사들도 모처럼좀 모멘텀 받고 그 나머지 섹터는 전뭐 거의 전 섹터 지금 다 하락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마켓컬리 관련주, 뭐 인터넷 대표주, 또 반도체주, 그다음에 쿠팡 관련주. 예.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뭐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오늘 좀 시장 하락을 조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는 뭐, 뭐예요? 마켓컬리 이제 성장하기도 면서 예. 음. 거기 이제 창투사도 있고, 지분투자. 아 창투사들, 예. 지분 투자 들어갔던 기업들이 좀 일부 있어서. 사들 예. 음. 그 이제 시총 좀 밸류 한 1조 이상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컬리가? 예. 지금 그런 얘기들좀 나오는데 이게 근데 뭐 만약에 미국 나스닥 상자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 창투사들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자, 일단 이제 관건은 그거 같아요. 3000포인트 저번에도 여러 번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음.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미국 금리가 급등했지만 한국 그 증시가 3000포인트를 좀 계속 지지하느냐 지금 3000포인트 초반에선 지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걸 좀 계속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어차피 오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이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네. 오스틴 공장 삼성에 이게 이제 재가동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아직 이제 정상적인 제품 생산까지는 조금 시간은 필요한데 음. 저번에 네덜란드 그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 죠 NX핀가요? 네. 그 기업이 이제 공장 가동이 들어간 것처럼 삼성도 이제 일부. 공장 설비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 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라인 전체 정상화는 하 데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일단 이제 그~ 셧다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가동이 조금 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때 뭐~ 녹음창 센터장도 한번 그~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월 10만 장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음. 지난해 매출이 3.9조 원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전체의 30% 정도. 비교적 큰 규모인데, 지금 가동 중단으로 3천억 정도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전체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만간 아마 증설 발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뉴스도 좀 있으니까 네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NH 투자증권의 도현우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 하나 적어주셨는데, 그 어젠가요, 그젠가 기사가 이게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대만이 지금 가뭄, 물부족 사태 때문에 이게 또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있는, 있었는데 도현우 연구님은 원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 이제 TSMC와 UMC라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60% 이상 차지하는 기업들이 대만에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생산이 차질이 발생하면. 굉장한 타격 좀 있겠죠. 그래서 대만 정부가 지금 56년 만에 가장 심각한 물 부족 사태라고 네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음. 네, 왜냐하면 대만 정부가 지금 반도체 회사를 급수 우선 목록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고요. 음. 4월에는 또 대만이 우기에 들어간대요 보통 네네. 통상적으로. 그래서 아. 뭐이 부분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언급을 해주셨고. 다만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고 삼성 이제, 이제 오스틴 공장도 이제 아마 4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은 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이제 재가동. 하면서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음흠. 공급 부족 문제는 상반기 내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하반기에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삼성증권의 이제 신승진 연구님이 원 미국 인프라 투자 이제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음흠. 좀 보고서를 적어주셨는데,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빌드백 베러라는 이제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고요. 빌드백 배러 네, 그게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구호 네. 아, 빌드백 배러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 맞춰서 인프라 재건에 투자하겠다는 이제 계획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도로, 통신과 같은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하고 친환경차, 친환경 발전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요.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친환경 음. 건축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이 리모델링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 지금 부양책이 지금 추진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 지금 1.9조 달러 부양책은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다음 이제 그 투자를 위해서는 추가 증세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공화당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증세와 관련해가지고는 네네. 공화당은 원래 이제 감세 쪽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공화동도 아마 이쪽에는 좀 찬성한다는 그런 입장들이 좀 높아서, 아마 인프라 투자 계획만 좀 선제적으로 좀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뭐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뭐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 여행들 한번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음. 그 우리나라만큼 인프라가 잘된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미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한파가 닫쳤을때 텍사스의 430만 가구의 전기가 어쨌든 끊겨버렸기 때문에 네. 인프라 투자는 좀 시급하다 그리고 미국 토모카회가 미국 인프라에 마이너스 시 등급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낙후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좀 과제다라고 좀 음. 보시면 좋겠고. 또 이걸 통해서 고용과 성장도 잡을 수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안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에 뭐 태양광도 있고 사실 뭐 전력 인프라 뭐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종목은 제가 기업은 얘기는 안 할게요 보고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음. 미국에 좀 진출해 있는 뭐 그런 뭐 굴삭기라든가 아무튼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그 김대준, 김성근, 임지우 연구원님이 이제 써주신 연준이 밝혀준 길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전망입니다. 다음 주 전망을 해주셨고 코스피는 3040에서 3140 정도로 좀 전망을 일단 해줬고요. 업종 측면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좀 유리하다. 일단 이렇게 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일단 이제 오랜만에 회담을 이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음. 회담을 할때 작년 6월 폼페이오 폼페이 이제 국무장관이 하와이에서 회담을 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이번 우리 한국 방한 일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알래스카에서 중국의 외교장관하고 네.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너무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양측의 긴장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셨는데 음. 왜냐하면 회담 전에 이미 우방인 일본과 한국을 방문을 했고요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과 만나기 전에 우방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음. 좀 나타낸다 이제 우리는 이런 나라들하고 좀 친하다 네. 약간 이제 새를 과시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행동이 현재 국제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국제 커뮤니티의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나는 그 강도 높은 공동성명서도 지금 방일 후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중국과의 회담은 뭐~ 완화적인 스탠스보다는 음. 상당히 좀 강경한 스탠스로 좀갈 수도 있다는 걸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뭐~ 중국도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스탠스를 한번 좀 가늠하기 위한 좀 전략적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나오는 뭐 미국과 중국의 좀 긴장 관계 완화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증권의 이제 한대훈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네. 이제 제목이 돈 파이트 패드예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준의 입장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제 매크로 상황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걸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음흠. 제로 금리하고 양적완화 계속하겠다 이걸 확인을 했는데 경제 성장률도 뭐 6.5%까지 상향했지만 테이퍼링 네. 가능성 아예 선을 그어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음.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음. 목 이제 목표를 좀 맞춰주는 건데. 어쨌든, 물가가 좀 오른다고 해서, 당장 뭐,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3월 FMC에 대한 평가는 되게 긍정적이었는데, 음. 근데 여전히 이제 채권 시장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됐고, 그 다음에 내년 연초에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하는 건 이거 같아요. 연준의 스트레스랑 좀 다르게, 내년 초부터 좀 이거 긴축 들어가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 음. 이런 좀 우려감이 어제,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좀 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하지만 굳이 연준과 맞설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연준은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긴축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요. 또 미국의 재난지원금발 유동성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인당 140, 1400불 정도 지금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아마 그 돈의 일부가 증시에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유동성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코스피의 12개월 단기 순익 추정치가 지금 148조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8.8% 상향된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보고서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아, 우리 염물리님과의 증시 개장 상황 점검은 이 정도로 아, 마무리. 아니 한번좀 아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할까요? 한 거처럼 이렇게. <laughs> 아니 매날 우리들이 는 거예요. 거예요. 염소관 부장의 저기 특장점이지. 아니, <laughs> 아니 다한 것처럼 <laughs> 했잖아, 불도 꺼진 불도 꺼진 염소관 다시 보자 몰라. <laughs> <laughs> 내가 뭐 내가 끄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아, 신고처럼 해놓고는 아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그냥 <laughs> 이것도 제가 자료로 이렇게 좀 돌리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넘기는 네.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요 어떤 거죠? 예 뉴스만 좀몇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갤럭시 S22 원이 일단은 이번에 삼성자 전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예. 그 배경에 관련된 이제 뉴스인데 네. 미국 판매량이 전작 S20보다도 3배 정도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4주간 판매량이 S21이, S, S21이. 처음에는 가격은 낮췄는데 스펙이 좀 다운돼가지고 네. 잘 팔릴까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4주 동안은 음. 지금 전작보다는 3배나 팔렸다고 합니다 음. 보통 S시리즈가요 2주차에 정점 찍고 이게 감소를 한대요 음. 근데 이번 S21은 3주차 이후에도 판매량이 안 꺾인다고 합니다 근데 S20가 그때 뭐 코로나인지 와이트 뭐 때문에 그냥 좀 되게 악재가 좀 껴서 안 팔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작년 네. 지금 이게 1월 달데이터잖아 1월에 나왔는데 1월까 아, 그런데 미국에서는 3월 중순부터 서졌으니까 아, 그기저 음. 그 효과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네네. 네. 미국은 2 1일이좀잘 네. 팔리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게그 울트라 모델이 일단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좀 비싼 거. 네. 제일 비. 비싼 게좀 팔리고 네네.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어젠가 A 시리즈도 공개가 됐고 음. 중저가 제품도 지금 확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중간에 노트가 껴가지고 네. 아무튼 올해는 출시가 안 된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거는 계속 이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그냥 음. 뉴스라고만 생각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도 나왔던 뉴스인데 시진핑이 또 유커 안고 오지 않을까. 한중관광 MOU 추진한다. 추진 빅똥 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계속 나와요 이런 기사들은.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시간을 줘요. 네. 6월 달까지 안 오면 모지말라고 <laughs> 아니야 온다고 한게한 한 3년 된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기사, 이런 기사 가한 번씩 계속 나오는지 저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근데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그 트립닷컴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MOU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누구랑, 한국 관광공사. 누구랑? 한국 관광 공사라고 m o a 에 맺어 가지고 어. 이제 좀어떻게보 이제 교류를 더 활성화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대관 사업부에서 한중 관광 교류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는 하고 있나 봐요. 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추진된 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시진핑 주석이 언젠가 올 수는 있겠죠. 올수 있겠지만 음. 너무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아, 마치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음.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금 그냥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2차 전지 얘기해 주셨지만 어제 사실 삼성 SDI가 올라갔던 게그 BMW가 전기차 판매 이제 50%씩 증가 시킨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 없다. 라고 BMW는 확실히 선을 그었더라고요. BMW는 네. 음. 폭스바겐은 자체 생산하겠다고 했고 네. BMW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그냥 외주하겠다. BMW는 몇대못팔니까 BMW는 그거... 차량 네. 대수가 네. 폭스바겐하고는 다른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네. 그 굳이 그걸 하려고 배터리 공장 지으면 더 손해가 엄청나죠. 음. 당연하죠. 네. 어디 꺼 쓴다는 얘기는 없고요. 일단 삼성 걸 지금 쓰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삼성 아이쓰리라고 혹시 아세요? b m w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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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삼성 각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게 8년 전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 나온지가 벌써 8년 됐어요. 8년? 8년 전에 이미 출시했어요. BMW 전기차 일찍 나왔죠. 네, 일찍 나왔어요. 아이 도 있죠. 8년째 아이 네, I... BMW가 제일 먼저 치고 나온 거 아니죠? 소울네? 뭐, 뭐 그럴 거야 아마. 그때 예. 아마... 너무 비쌌지 그때. 맞아요. 너산하고지 닛산의 네. 리프인가요? 그거랑. 리프. 예. 그 BMW i 3하고 GM의 볼트 아마 이세 개가 전면이었어요. 내가 제일 처음으로 나왔을 전기차 거예요. 타본 게 BMW 그 저기 가면은 인천 저기 공항 가다 보면 시험장 이 네. 있거든. 네. 거기 한번 무슨 행사 음. 있어서 한번 타봤는데. i 8? 아이팔인가 뭐 있잖아. 왜. 약간 스포츠카 같은 게 에이 아이팔. 그 다음에 그 약간 그좀소형차 같은 게 아, 그게, 맞아, 그게 한 4, 5년 네, 전, 있어, 전인데. 있어. 응. 야, 그렇다고 내가 다시는 전기차 안 타야지. <웃음> 왜요? <laughs> 아 소리가 안 나니까. 아, 가뜩이나 운전도 못 하는데. <laughs> 소리가 안 나니까 뭐 출발했는지도 아, 몰랐지. 내가 아, 운전을 잘못 해요. 운전은 진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전기차에 주식 일...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데 운전 못하는 게 정프로 <laughs> 응? 아니 그~ 뭐~ 저는 운전해도 잘해요 나중에 뭐~ 아이들고 봅시다 아니까 그러니까. <laughs> 주식 <웃음> 못하는 것보다 운전 못하는 게 낫대 네. 그래서 일부러 그~ 전기차에는 소음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다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예, 네. 인기척이 뭐가 저의 전기차의 첫 이미지는 위험하다 했어요. 네. <laughs> 너무 조용해서. 예.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뉴스는 이건 그냥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김정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GV가 지금 이제 영화. <laughs> 뭐 지금 올해는 좀더 정상화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영화 관람료를 천원 정도 인상? 인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laughs> 어차피 안 오는 거 올려버려. <laughs> 어차피, <때 올리면 웃음> 네. 어차피 안 오는 것또 <laughs> 네. 올려버려. 아, 그리고 뭐 자동차극장 <laughs> 네. 뭐한 다면서요. 네. 네. CGV가 뭐 인천이랑 뭐 어디 사실 이제 워낙 그 극장이 안 되니까 네, 자동차극장 네. 쪽으로 가는 모양이 이제. 음. 그럼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네. 이게 서로 이제 커막이 네. 네. 쳐져 있으니까. <웃음> <웃음> 야 그렇게까지 CGV가 이제. 워낙 극장 가기가 힘드니까 뭐 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사실 극장이 또정상화 되겠지만 음. 참 고민이 그거 같아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계속 들어오는데 이미 음. 익숙해졌 경쟁이죠 사람들이. 그거랑 네. 네.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또 극장은 극장만의 또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영화관에서 봐야 될 영화 꼭 가서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한 달에 한두세 번씩 영화관 가거든요. 요즘 네. 요즘 못가 뭐까지만. 네. 영화 관람이 진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저건 네. 것 같더라고 나는. 아 그렇죠. 둘이서 뭐한 3만 음. 원에 네. 네. 어, 한 2시간 반.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팝콘 또카레멜 <laughs> 팝콘 있잖아. 예. <laughs> 캐멜이죠 네. 팝콘은 팝콘은 솔직히 보면 CG비가 훨씬 맛있어. 팝콘이요? 아, 예. 네, 콘은 <laughs>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 메가박스, 메가박스 메가박스 메가박스인가? 네. 롯데 롯데 뭐 싫어. 네, 롯데 롯데랑 그런 그런 거기 팝콘은 좀 축축해 근데 여기는 바삭바삭하다고. 축축하진 않겠죠? 눅눅. <laughs> 눅눅 아, 눅눅하진 않겠죠? 박콘은 시집이에요. 내가 그거는 확실해. 아, 그래요? <laughs> 어. 전 먹어본 지가 <laughs> 오래돼서. 아니, 그게 극장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해는 아니. 그, 아니, 메가박스도 저 코엑스 가면 거기 코콘 맛있어요. 아, 어. f c 박콘이 최고라니까. 시집. <laughs> 아, 이거 고지비 세지셔 점점 나이가 들수록. <laughs> 아, 저는 예전에 롯데도 맛있던데요. 제 기억에. <laughs> 자 일단 저 극장들 다시 이제 영업 재개하실 때 광고 한번 또 주셔야죠. 네, 우리 삼프로에서 세계 중 하나 가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 보니까 네. 뭐 다른 거는 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뭐야? 막 걱정했는데 그렇게 빠지는 않는데? 아, 0.8%. 네. 근데 우리 한국의 성장주의 대표 주자가 사실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네. 근데 거의 안 빠져요. 네이버는 0.6%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네이버 지금 40만 원대 아니에요? 네, 40만 천 원. 야. 오늘도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음. 확실히 대장주는 좀 살아 있는 아,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네. 뚠뚠해서 저기 홍, 홍철씨하고 홍철씨. <laughs> 우리팀 김철민, 김철민의 저조였거든 어. 네이버, 카카오. 아 맞다. 그때 얘기하 다행이다, 그지? 예. <laughs> 네. 아, 이길 것 같아. <laughs> 자 그러면 네, 우리 연불리님은 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예, 또 많은 분들 주말 음. 사이에 연불리님 보고 싶으시면 또 강의. 기초 강이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또 보셔도 좋을 거예요. 주말에 제가 예, 상담 공부 좀 합시다. 네, 예. 예, 상담 그또 밀린 게아 있어서 예. 주말에만 제가 해드리기로 예, 했거든요. 질문 답변 예.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한주 동안 고생해주신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그레이트 휴밀레이터가 투자자들을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약세장이나 강세장을 전혀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른 시점에 시작을 시킨다는. 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약세장 강세장 부분을 읽으면서 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고객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네. 그 부분을 글쎄. 제가 인용해서 아 그게 그 부분이었군요 네. 박성진 대표 김학균 센터장 이경수 센터장 홍진채 대표가 추천하는 미신에 속지 않고 수익을 내는 법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네, 네. 아유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주식, 좀... 뭐 매일 주식이 <laughs> 올랐으면 좋긴한데 네. 금요일은 좀 올랐으면 좋겠어. 아이, 우리 아 우리 투자 다른 날보다, 음. 다른 날보다도. 아 그렇지. 네.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네. 네. 그래도 뭐 미국 나스닥이 크게 빠져 가지고 3% 이상 빠져 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네, 근데 뭐 아직 장이 안 끝났어.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에? 그나마 에1%안 쪽에 코스피가 0.85, 코스닥이 0.67 이렇게 돼 있는데 에 미국 중국 시장도 오르고 해서 그냥 우리는 좀 플러스 나면서 끝났으면 좋겠네. <laughs> 네, 오늘 같은 날은. 네. 자, 한번 1 0시부터 어, 한번 힘을 음. 더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금요일 에, 오늘 의 페이지 투는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음. 아, 저희 아, 토요일과 일요일에 업로드되는 여러 좋은 컨텐츠들, 특히 뭐 상담소라든지 아니면 신과 네. 함께 이런 것들 꼭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 최영용 박사의 주원 연구소도 꼭 한번 보셔도 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겠습니다. 이제 그 저거 공지 나가고 있죠 네? 그메르츠 증권한 과 (3프로가) 한 주식 대학 그걸 저 겨울학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저희 뭐 다른 데처럼 그냥 뭐아 그거 계속 팔면 뭐돈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이건이제 왜냐하면 전망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3월 31일까지만) 저희가 음. 저 강의를 판매를 하고요 또 겨울 학기니까요 예 네. 네, 그렇긴 해도 이제 뭐성이 없는 거면 더성이 없는 있는, 거면 네. 뭐쭉 하되 근데 그러면저 오해하실 수가 있잖아. 요 3월 31일까지 이렇게 못습니까 그건 아니고 네, 3월 31일까지만 신청과 교청해서 사실 수 있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판매를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거 꼭 놓치지 마시고 네. 아이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다가 아이예 그냥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왜냐면 하 저게 또 실성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 교육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사실은 저것도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혼돈을 드릴까 봐 네. 3월 31일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자, 그러면 아,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그 상담소 많이 좀저 메일 네.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laughs> 저희가 이제 뭐 사연, 사연 중에 일부는 또 약간 좀 자랑성사연이라 그러는데 <laughs> 저희가 뭐 가슴 아픈 일을 기다리는 건 아닌데 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공감하실 수 있는 사연들 많이 좀탁드리겠습니다그 네. 토요일은 바비킴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네. 자, 저희는. 아,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여러분과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